신정숙 씨. 답은 도쿄입니다. 도쿄, 도쿄. 정답입니다. 이야, 김경숙 씨. 거의 다 따라왔고요. 이제 남아있는 제시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사 키워드인데 이 문제는 A, B 두 개의 정답이 있고요. 둘 다 맞히시면 500만 원의 상금을 한꺼번에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읽기 문화 진행을 위한 시사 키워드. 다음은 세 개 명사에 관한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A, B는 각각 무엇일까? 중국 동물원 사육사 채용에 A 이론 요구. 광저우 동물원이 사육사 채용 공고에 A 이론을 시험 과목으로 포함시켜 중국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은. 올해 서거 130년을 맞은 독일의 철학자인 A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제학서인 자본론을 저술한. 세계적 석학 B. 강남스타일 영상 촬영 후 전 세계에서 이메일 쇄도. 지난해 MIT 강남스타일 패러디 영상에 깜짝 등장했던 B가 영상 공개 이후의 반응과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 등에 대해 언급함. 미국의 언어학자인 B는 변형 생성 문법 이론으로 큰 영향을 끼쳤으며 언어학 혁신의 아버지라 불림. 자, 문제는 다 드렸습니다. 신경숙 씨께서 먼저 답을 맞힐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5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신경숙 씨께서 답을 완성하지 못하셨고요. 박미숙 씨께 기회가 갑니다. 예, A는 마르크스, B는 노엄 존스키입니다. 네, 마르크스와 노엄 존스키. A, B 모두 정답입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정답 A는 칼 마르크스, 그리고 B는 노암 촘스키입니다. 예. 아, 정확하게 알고 계셨군요. 예. 예. 아, 제가 경영학도입니다. 오. 자, 이제 2라운드 1단계 문제는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두 분 정말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상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박미숙 씨께서 1,900만 원의 상금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2단계 1라운드까지는 박미숙 씨께서 앞서고 계십니다. 박미숙 씨, 응원 누가 오셨어요? 예, 왼수 같은 동네 친구들이 왔습니다. 예? 뭐, 동네 친구는 알겠는데, 뭐 같다고요? 왼수 같은 동네 왜요? 친구들이요. 아이고. 왜요?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방송국에서 네. 연락 왔다 그랬더니 예. 야 잠깐만 나와봐. 아, 커피 한잔 마시자. 네. 아유, 그냥 너무 공부 많이 했으니까 예. 뭐 그냥 가볍게 한잔하자 생맥주 한잔하자 그래서 오히려 방해가 되셨군요. 그래서 네, 너무 많이 방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퀴즈 나가면 네. 막 화낼 거라고 네. 놀 사람이 없다고. 아니 그 친구가 퀴즈 대한민국 중요한 그 일전을 앞두고 있는데 뭐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하시면 어떡해요. 예? 방해한 건 아니고요. 술 한잔 하면서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네. 항상 용기를 줬는데 쟤는 저렇게 또 방송에 저렇게 말을 하냐. 진짜 술 한잔 하면서 아니. 자연스럽게. 네. 예, 예. 아, 그래요. 아, 또 이유가 네. 있군요. 마음의 위안은 많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좋습니다. 아, 이제 2라운드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2단계는 진짜 승부차입니다. 연상 퀴즈 4개 힌트를 드리는데, 첫 번째 힌트에서 맞히시면은 400만원의 상금을 쌓으실 수 있고요. 이후에는 힌트 하나 더 보실 때마다 100만원씩 상금이 차감됩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샤를 6세, 소설 다빈치 코드, 78장의 카드. 자, 신경숙 씨, 5초 드립니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카드. 트럼프 카드? 네. 아닙니다. 점술. 박미숙 씨. 타로 카드입니다. 타로 카드. 타로 카드. 타로 카드. 정답입니다!